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기업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는데요. 장애인기업의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6일 장애인기업 지원센터에서 장애인기업과 함께하는 기업 옴부즈만 현장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자리로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장애인기업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국내외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성과를 이뤄낸 장애인기업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는요, 장애인 기업의 성장이 장애인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장애인 경제 자립에 지속 가능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기업 고충에 대한 현장 회의를 통해 장애인 기업의 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력기관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기업 운영 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